유엔 안보리에서 휴전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 뒤 이스라엘 군은 가자 전역에서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하마스 대원 7,000명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는데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들의 가족은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가지에 진입한 이스라엘군 탱크에서 총격이 쏟아지고 하마스 대원들이 몸을 숨긴 5층 높이의 건물을 포격합니다. 하마스도 중무장 화기로 이스라엘 군에 맞섭니다. 유엔의 휴전 촉구 결의안이 부결된 직후 이스라엘 군의 공세는 더 강화됐습니다. 가자 북부 자발리아와 자이툰 등에서 시가전을 벌이고 있고 남부 최대 도시 칸 유니스 6개 지역에 추가 대피령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대원 중 최소 7,000명을 제거했다며 하마스의 붕괴를 암시했습니다. 인질 석방과 휴전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는 명절 연휴에도 벌어졌습니다. When you look at the government of Israel prioritizing the destruction of the Hamas and you put it against the release of the hostages.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에 억류된 130여 명의 인질 중 한 명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가자에서 제일 오래된 1300년 역사의 이슬람 사원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